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누구의 덕이 없으면 살기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덕이 있어야 되겠죠. 귀인이 도와서 횡재하는 띠와 나이를 좀 알아볼게요. 이 귀인이라는 부분은 나의 멘토 같은 분들, 그리고 나의 조력자, 조력자라는 건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멘토는 나를 일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귀인이 도와가 나한테 행재수까지 따른다는 거는 누가 나한테 조언을 했어? 내가 요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막 11억씩 오르고 또 이래 팔았는데 내가 이게 막 올라가고 그죠? 투자 이런 거 주식 이런 거 뭐 그런 게 다 행재 아닐까요? 나를 이끌어주는 조력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25살에 이제 전축생 27살에 을해생 그리고 29살에 계유생 그리고 35살에 정묘생 그리고 38살에 갑자생 45살 정사생 49살에 개축생 50에 임자생 52에 견술생 그리고 58에 갑진생 59에 개묘생 그리고 65에 전유생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래 보면은 50살에 이분들 진짜 금전도 안 풀리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몸도 아프고 구슬도 따르고 이랬는데 뭐가 하나가 안 아프면 하나가 아프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누가 나의 기인이 지인이 와서 아이고 야야 뭐 이래가 되겠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좀 한번 해봐라 하고 좀 움직이고 뭐가 하나 되면 하나가 안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서 올해는 좀 안정세도 되고요. 사업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인의 이제 이런 도움이겠죠. 행재수 같은 금년관계 이런 거에 좀 풀리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인이 도와 행재수를 따른다 이런 거 그렇고 뭐 이 묵은 땅 이런 것도 소개를 해서 팔았는데 팔렸다 이것도 행재수로 들어가고 그렇고 갑진생 이런 분들 폐업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진짜 자포자기 하고 싶고 어느 누구나 다 요즘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나를 잡아 이끌어주는 게 기인이고 행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이 요래에 있는 겁니다.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주변을 많이 돌아봐야 되겠네요. 특히 대운이 안만 있고 행재수가 있고 기인이 있는데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면 뭐예요? 성질이 지랄 같으면 못 받아서 묻습니다. 만약에 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 내일 돈 빌려줄게 돈 줄게 그래 힘내라 니가 좀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구나 이랬는데 아이고 야야 술을 한잔 먹다가 니는 요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다음에는 이래 할 때 요렇게 요렇게 조심해라 하고 저럴다 식으로 말을 했는데 술 한잔 처먹다가 야 이 새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는 또 성질이 더러우면 주는 또 못 받아 먹습니다. 어쨌든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2021년도 정말 누군가의 덕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 이분들 꼭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이제 호명해 주신 분들 더 꼭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힘내시라고 응원 빠자 할 수 있다 빙고 오기보 살리면 잘 쓰는 거 있죠 빙고 어쨌든 기인에 이렇게 도움에 이래 있으니까 이 나이별대로 그리고 다른 나이별들도 띠별들도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 잘 힘내서 용기 내시고 또 어쨌든 가정에도 무탄하시고요 어쨌든 대박 나시고 행재수까지 기인에 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합니다. 저 옆에서 누가 자꾸 기침하고 있네요. 저 혼내야 되겠죠. 저거는 기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보살이었습니다.